음악의 바이브는 자유롭고 드랙 그 댄스 하는 것도 봐가지고 진짜 재밌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벌써 오늘 하루가 벌써 다 까먹은 느낌. 너무 즐겁게 놀았는데. 그게 뉴욕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? 뉴욕에서 마술끼리 오페라가 있어서요. 그거 준비하고 조그만한 이제 갈라 행사가 있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. 그래서 좀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시간 보내고. 뉴욕의 매력 포인트는 소울이 굉장히 충만하고 자기 표현에 거침이 없다? 그건 제가 뉴욕에서 너무 사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. 두 번째는 모든 각국의 음식이 너무 맛있고 갈 데가 많은 거? 그리고 문화의 중심 도시이면서 모든 것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뮤지엄이나 이런 것도 정말 훌륭하고요. 당연히 매트 오페라 극장에 있어서 저한테 뉴욕은 놓치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. 여기 마그놀리아 컵케이크인데요. 여기에서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그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학기가 시작을 9월에 한단 말이에요. 근데 10월달에 제가 생일인데 외국 친구들 사귀기가 너무 어색하고 또 처음 해보는 거라서 낯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먼저 생일이라고 같이 만나서 파티하자 그래서 처음 외국인들이랑 생일 파티한 데가 매그놀리아였어요.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. 친구들한테 그 생각이 막 나네요. 타임스퀘어입니다. 달이 진짜 예쁘네요. 저거 보고 싶다. 엔칸토 디즈니 무비. 엔칸토 뮤지컬 정도 뭐 있어요? 뮤지컬 헬로 돌리, 팬텀 오브 디 오페라, 시카고 그 정도 본 것 같은데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. 여기는 지금 매트 C레벨이고요. C레벨은 여기 리허설 보통 하는 데예요. 지금 잠깐 리허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작품 지금 제가 보니까 캐스트 대충 보니까 LED 뒤에 새로 나오는 루프 박스 준비했고 이거 큰 리허설이 매트 두 개가 있거든요. C레벨은 하나는 저 중에서 하나 있어요. 여기는 이거 제가 입고 있어요. 이거 파미나 리셔츠예요. Love you, love you. Take care. 보이는데? 와. 여기 있다. 제임스 바인드 계속 늘어나겠네요. 뭐 보러 왔어요? 저희 오늘 라보엠 보러 왔어요. 호치미엘 라보엠. 오늘은
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김은선 지휘장생님이 매트에서 처음 데뷔 무대를 갖는 날입니다. 그래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축하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, 선생님. 사인하고 있어요, 앨범에. 제 반주자 선생님이세요, 오늘. 마이라 황. 따란! Hello.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데뷔 무대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!